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예금 일반 해설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고난이도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은 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든지 연금소득 관련했을 때 산출세액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자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형태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그런 문제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상급 문항이 많아 고득점 하는 것이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바라볼 때 상위 10%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굉장히 그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수험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앞에서 한 1번부터 뭐 내용 보면은 6번 요 정도까지 가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쉬운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내용 갖다가 살펴보면은 좀 여러 가지 복합 형태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 잘못해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내용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다 섞어가지고 문제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금 일반으로 해서 단독 과목으로 치러진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제했던 어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출제가 잘 되어 왔던 우체국 금융 상품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나 출제될 것이냐가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다섯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보기 내용을 통해서 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다음에 짝지어진 것이 어떻게 됐냐, 아니면 개수를 구하라 등등등 이런 형태의 문제용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셨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수험생분들을 고려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금융개론에서 7문제, 우체국 금융제도에서 6문제, 우체국 금융상품의 6문제와 부록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 예금 일반 관련된 문제 출제 내용을 보면은 골고루 출제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출제 범위가 좀 확장됐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제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은 항목이 있죠. 여기서 5문제가 나왔으니까. 반면에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에서도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원래 순수한 문제는 3문제였고요. 그다음에 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류에 따라서 그네 가지 보기 중에서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갔고 나머지 한 가지 또 나머지 또 다른 것들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정답은 전자금융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분류를 갖다 좀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보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는 집어넣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 갖다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금융개론에서 첫 번째 금융경제 일반의 기준금리와 환율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 금융상품에서는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 물어봤죠. 세 번째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단리와 복리, 투자 위험과 주식투자, 채권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금융 일반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가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요. 요게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업무 범위라고 해서 제시한 내용 중에 신탁처럼 명확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탁, 신용카드 등 관련했을 때는 일부 이러한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걸 갖다가 집어넣냐면 증권 계좌 개설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갖다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증권 계좌 개설 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대행. 근데 대행이란 얘기를 갖다가 싹 빼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된다는 거죠. 얘 때문에 숫자가 바뀌니까. 예. 그럼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했을 때 시험장에서 그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조금 비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 이의제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바와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출제했던 출제위원 간의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만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각 차이로 인해서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나는 이렇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의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맞추신 분 입장에서는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좀 기분을 언짢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반대 상황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만약 이 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당락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혹시 그런 이런 분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인생을 건 시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매번 뭐 1년에 여러 차례 시험을 보는 그런 자격시험이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을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이 시험에 매진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거는 시험에서 한 문제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만약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품은 의문을 갖다가 풀고자 이의제기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넓은 마음으로 항상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까지 제가 2012년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우편과 예금 보험 관련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해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한 세 문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좀 충분히 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은요, 출제자도 그 다음번 시험에서는 확연하게 뭔가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품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기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체국 금융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금 업무 개론이라고 해서 예금 채권의 양도와 제한 능력자 관련된 내용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복합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선지 두 개가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각각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금 업무 개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자금융 쪽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류는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금융상품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예금 관련했을 때 내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우체국 금융서비스 관련했을 때 제휴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록 보시면은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본다라고 하면 쉽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죠. 네. 자,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과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략해야 되겠느냐라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 기본서 위주로 해서 학습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회독을 많이 하면서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암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한다라는 게 제일 우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우체국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량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하게 암기해서 관련된 시험을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이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과 지금 현재 출제가 어떤 식으로 이러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